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벤 에슈림, 베 하메시, 샤나. 벤은 나이죠. 벤은 이제 아들인데 뒤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나이거든요. 벤 에슈림 20, 그리고 베 하메시. 숫자와 숫자 사이에 바브는 플러스이죠. 그래서 25살, 샤나. 샤나는 해에, 나이에. 그래서 벤 에슈림 베 하메시 샤나, 25세에 말라흐 아마치야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치야후는 아마시아죠. 한국 성경에는 아마시아. 아마치야후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죠. 아마치야후, 하나님 강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마시아가 왕이 되었고요. 25살에. 그리고 베 에슈림 바 테샤 샤나, 29년간 말라크, 그가 통치하였다. 말라크, 29년간을 다스렸네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베쉼 임모, 그리고 그의 엄마, 에문 어머니죠. 에문 어머니인데, 임모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쉼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야단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미는 프람이죠. 그래서 여호야단, 더 로드 딜라이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여호아단의 엄마를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치야후는 요아스 왕이죠. 요아스 왕의 아들이고, 요아스는 아달랴가 여왕으로 다른 사람 다 죽였을 때 7살, 혼자서 살아남았던 그 요아스가 7살 때 왕이어서 40년간 통치하였는데, 그가 여호야 그 누구냐 그 여러분 아시죠? 그 제사장, 예,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 예,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왕으로 세워줬던 그 요아스가 나중에는 통치가 말년에 그가 주님을 떠나서 그 우상숭배를 했죠. 그래서 그가 전쟁 때 다치고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신하들이 그를 배신해서 그를 죽이고 아들을 아마치야후가 왕이 되었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마야스, 그가 행하였습니다. 야샤르는 스트레이트 라이트, 예, 바른, 올바른, 호든. 예. 야샤르 한 그것을 야아스 했습니다. 예. 야아스는 두 메이크죠. 두 메이크, 행하다 또는 만들다. 베 에네 아도나이, 주님의 보시기에. 베 어디에, 에네는 아인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아인의 쌍형이라고 하나요? 듀얼형. 그래서 베에네 아도나이, 주님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였습니다. 야샤르하게 아샤 야샤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크, 하지만 로 안았습니다. 레바브 샬렘 안았습니다. 베는 어디에, 레바브는 마음이죠. 그것이 마음이 샬렘하지 않았습니다. 샬렘은 complete, safe, at peace, 예, 로열하고 호울하고 충만하고 온전하고 평안하고 바르고, 예, 그래서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하고 계셨네요. 그래서 3절, 바예히 있었습니다. 가아쉐르 하제카 함맘 멜라카, 예. 그의 왕국을
왕국을 하제카 했을 때 있었습니다. 하제카는 하자크, 하자크는 grow firm, strong, strengthen,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국력을 강하게 신장시켰다는 말이죠. made repair, be strong, repair, lead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의 유다 왕국을 다시 국력을 강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국력이 좋았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박살내고 재물을 다 가져갔었죠. 자기 아버지 때에. 그렇죠. 왜냐하면 요아스가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와서 다 빼들어가고 나라가 약해졌는데, 이제 25장 3절에는 바예히 있었다 가쉐르 그때에 카 플러스 아쉐르죠. 카는 as like that for when이고요. 아쉐르는 그것이죠. 그때에 하제카는 establish 함맘멜라하 그의 왕국을 강하게 했습니다. 알라브 그리고 알라브는 그를 위해서 그에게 그리고 바야할로그는 하라그는 죽이다 kill slay죠 죽였습니다. 그가 죽였습니다. 누구를? at 아바다브 그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신하들이겠죠. 에베드는 slave, servant, 함마킴은 낙하는 죽이다, 죽인 자들이죠. 죽인 자들. 여기서는 분사형이기 때문에 죽였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함마킴 죽인 자들. 에트 함멜레크 누구를 왕의 아비브 왕의 아버지를 그의 아버지 왕을 죽인 자들을 처형했다 하라그 했다라고 했죠.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였죠. 요아스가 병들어서 침상에 있었을 때 신하들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조금 기다렸어도 가만히 놔둬도 죽었을 텐데, 그쵸? 근데 침상에 누워 있는데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그의 아버지를 죽였으면 아들까지 처형시키고 쿠데타를 해야 되는데, 죽인 사람들이 모압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모압 사람. 그리고 잠시만요. 요아스를 죽인 사람이 모압의 여인의 시므리의 아들 요사밧과 암몬의 여인의 아들 사밧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이 죽였고 그 신하들이 계속적으로 신하를 하고 종으로 있었는데 걔네들이 왕이 되지는 못했으니까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가 거기서 뭐 어떻게 그의 아들 통치하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왕이 권력이 세워지면서 걔네들 잡아서 죽였죠. 그래서 메에트 그러나 베네헴 그들의 아들들은 로 헤미트 죽이지 않았습니다. 루트 아마시아가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네요. 다 해야지 않았다. 희필령이고. 헤미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키는 therefore when인데 이것은 but이죠. therefore when but 하지만 왜냐 카 카투브 카는 as like죠. 뭐대로 카투브는 분사형 수동 분사형으로 카타브 기록하다 write의 쓰여진 이런 뜻이죠. 쓰여진 대로 쓰여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키가 그렇게 되고요. 매 토라에 적혀 있는 대로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direction 토라는 direction instruction law죠. 그래서
바토라토라에 적혀 있는 대로 베쉐페르 책에 기록된 대로 바토라 베쉐페르 책에 기록된 토라의 대로 그랬죠. 모세 셰페르 모세죠. 셰페르 모세 모세의 책 모세 오경이겠죠. 아쉐르 그것은 치파 명령하였던 것이다. 아도나의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었다. 레모르 말하기를 로 야무투 죽이지 말라. 그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죠. 로 야무트 그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무트는 죽다인데 그들이 죽다는 무트 앞에 이제 요두가 앞에 있고 우가 있고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미완료 3인칭 복수 죽지 않을 것이다. 아보타브 아보트 아버지가 죽지 않을 것이다. 알바님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지 않게 할 것이고 아는 뭐 때문에 바님은 아들들이죠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 그리고 바님은 그리고 아들들은 로 야무트 죽지 않을 것이다 알 아보트 아버지들의 죄로 인해서 바님은 죽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않고 자식 때문에 부모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했죠. 기 이시 왜 헤테오 야모투 그래서 왜냐하면 이시 각 사람은 이시는 항상 각 사람이라고 많이 번역되죠. 홀로 있을 때 그렇죠. 이시 그래서 각 사람은 베 플러스 헤테오 그의 헤테 때문에 헤테는 신이죠 죄 크라임 페널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헤테라는 사자상 같은 동상이 있죠 그쵸 헤테가 죄란 뜻이에요 발음이 헤테제가 이러잖아요 헤테 죄예베 헤테오 그의 죄로 인해서 야무투는 죽을 것이다가 죽을 것이다 했죠. 그래서 각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의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나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죽이지 말았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역적이다. 그럼 삼족을 멸하죠. 삼족을 아버지가 역모를 꾸몄다. 그러면 아들의 손자까지 다 죽였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였죠. 그래서 역모를 꾸미면 삼족을 멸하기 때문에 그 왕권이 무서워서 그걸 못했죠. 하지만 유다의 모세의 토라에는 모세의 쉐페르 책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사람만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그러나 죄를 다루시는 방법에 있어서 그 가족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